자, 다음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차기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인천 시민 여러분, 계양 구민 여러분, 그중에 특히 계양을 지었고 주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저는 계양을 후보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어서 1인 2역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밖에 없어서 잠잘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먼저 계양을 제 지역구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나눠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서 저의 역할도 우리 계양의 발전 그리고 인천의 발전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먹고 사는 민생 문제입니다. 저 이재명은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여간에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했고 그 결과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 이런 실적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능함과 실적 때문에 이번에 대선 후보로까지 불러주셨고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많은 분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시작해야 될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다. 계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넓은 계양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켜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계양구를 제2의 판교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계양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차기 대통령. 교통의 중심이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계양을 성남처럼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더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 문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녹슨 대패라도 있어야 목공을 하고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인천시장 선거를 이겨야, 계양구청장 선거를 이겨야 손잡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은 정말로 큰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입니다. 물류, 해상, 육상, 항공 물류의 중심이고 서울의 관문이고 훌륭한 인재들 그리고 너른 땅, 고른 땅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6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부심의 도시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시장을 맡은 분들이 툭하면 빚덩이 만들어 놓고 툭하면 전국 최악의 시정 평가를 받는 창피를 당하게 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소리나 하면서 인천을 폄훼하는 이런 정당들이 일할 만 하면 뒤집고 일할 만 하면 뒤집으니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도 갚고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시키는 인천의 자긍심을 올려주고 있는 민주당 시장 후보 그리고 시장들이 앞으로 더 이어서 이 성과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 기회 여러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제가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확실하게 개양 제2판교로 만들고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인천 시민들께서 인천으로 이사와라 말할 수 있도록 자긍심 높은 도시, 자부심 갖는 도시 확실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다는 말씀 확실하게 드리면서 개양을 후보로서의 말씀을 마치고 총괄 선대위원장 두 번째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능력을 불문하고 심판하자, 정권 심판하자, 아니 유능한 일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개척하자, 이 두 가지 고민 속에서 결국 아슬아슬하게 정권 심판 쪽을 선택했습니다.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저를 키울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할 정치 집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일할 사람들,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정권 심판 세력과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이루고 정치 발전과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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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목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직도 밥이 안 넘어간다. 테레비를 못 보겠다. 숨을 쉬기가 불편하다. 절망과 좌절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원망할 것 없이 그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을 준비를 갖추지 못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선거에 참여만 하면,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번엔 일할 사람을 뽑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동지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는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드높이고 이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로 우리 민주당, 우리 개혁 진보 세력,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해타산, 손익계산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깃털만큼이라도 도움되는 일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고 개항을 후보로 직접 참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맡았고, 지방선거 매우 어렵고 정말로 힘든 선거지만 승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내고 우리 후보들과 민주당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열세 척밖에 남지 않는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넓게 퍼진 그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터운 좌절, 절망, 분노, 고통을 용기와 투지와 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방선거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저로부터, 여기 계신 박남춘 후보, 윤한 후보로부터,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준비된 유능한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방선거 정말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저번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세 곳 대구, 경북, 제주 빼고 전패했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어렵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민주당 비대위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각을 나름 부족하지만 해냈고 부족하지만 전열을 정비해서 그래도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상태까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한명숙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 경합했을 때 18% 진다는 여론조사가 계속됐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지는 선거 뭐하려고 투표하냐 놀러 나가자 놀러 갔다가 밤에 늦게 돌아와 보니까 0.6% 졌더라.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 실수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세훈 후보, 정세균 후보가 종로 보궐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오세훈 후보 10수% 앞선다고 계속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세균 후보의 14% 승리였습니다. 대선 때 미래를 함께 하고자 했던 분들, 그분들 중에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선 투표율 78%,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55%. 희망을 나누고자 했지만 절망에 빠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만 하면 옆에 포기하려는 분들 손잡고 함께 투표소로 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일할 사람, 1번 후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충직하게 일할 사람 1번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는 아니고 같이 외쳐주십시오. 투표하면, 투표하면, 투표하면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깁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이 첫 출발지입니다.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